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현팔입니다. 오늘의 공포게임은 걸어다니는 물고기 괴물을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 잡는 공포게임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특이한 컨셉의 공포게임이죠. 하지만 저는 이런 이상한 컨셉의 공포게임을 좋아합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플레이 게임 이곳이구만. 이곳 안에 걸어다니는 물고기 괴물이 있나봐요. 내가 챙긴 다이너마이트는 어디있지? 다이너마이트를 안 챙겼어요. 이 건물 안에 있지 않을까? 다이너마이트를 내가 찾아야 되는 거임? 이건 뭐지? 2021. 뭐야, 이 컴퓨터 비밀번호가 2021이라는 건가? 일단 혹시 모르니까 기억합시다. 2021. 아니 자물쇠가 어떻게 이렇게 큰 거야? 저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지? 저 안에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있습니다. 되게 커 보이는 무언가가 있는데? 일단은 2021. 2021. 아 여기 숫자키다! 자 이거 비밀번호겠죠? 2021. 됐어! 으차! 손전등까지. 생존자는 없겠지? 분명 제가 들었던 정보로는 걸어다니는 물고기에게 모두 죽었다고 들었거든요. 생존자분, 생존자 있습니까? 내가 뭐 특수요원 그런 거 있죠? 물론 제 생긴 게 그렇게 믿음직스럽게 생기진 않았지만 이 게임 내에서만큼은 제가 최고예요. 깜짝아! 아 놀래라! 아 깜짝 놀랐네. 2021. 아니네? 비밀번호가 다른데? 컴퓨터가 켜져요. 물고기 파일. 나는 최근 공장 바로 밖에서 다이너마이트 폭발물을 발견했다. 작업장에서 기폭장지를 잃어버려서 다이너마이트를 헛간 안에 숨겼어. 헛간 안에 다이너마이트가 있대요? 그리고 그 헛간 열쇠는 작업장 제어실에 보관되어 있대요. 6488. 오케이! 6488. 있어. 저기요? 어 누가 문 열었어. 야 저거 뭐야? 야 진짜 물고기야! 물고기 거지같이 생겼어! 문 닫아! 문은 못 열겠지. 저게 뭐야? 날 보고 있는 건가? 못 봤나봐요. 제가 저 왼쪽으로 가니까 우리는 오른쪽으로 가자. 아 이거다 다이너마이트! 이걸 터트려야 되네. 아 이거 어떻게 터트려 내가. 나 아까 얻은 어 뭐 먹었다. T? T를 눌러서 이걸 터트리라는 건가? 차게. 어 제발 졌다. 아 망했다.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막다른 길이에요. 제발요. 제발요 물고기씨. 어 나이스. 이쪽 길로 여기 올라올 수 있어. 물고기 여긴 못 올라올 거야. 아 왜 저 따오로 생긴 거야. 아 뭐가 아까 저 광어 해먹었거든요. 뭔가 죄책감 들어요. 뭔가 내가 죽어야 될 것만 같고 막 그래요. 아 근데 회가 너무 많이 썼어. 설마 밖에 있는 문에 자물쇠를 딸 수 있는 기계를 내가 얻은 건가? 아니면 아까 열쇠 먹었잖아요. 그 열쇠가 여긴가? 맞다. 나이스! 아 다이너마이트 뭐 비싼 그런 거죠. 지금 C4 다이너마이트. 그럼 아까 내가 바닥에서 주운 게 기폭장치인가 봐요. 다이너마이트 터트릴 수 있는. 그럼 저 안에도 다이너마이트 뭉텅이가 있었으니까 지금 내 손에 있는 다이너마이트를 터트려서 그 뭉퉁이까지 터트리면 저 물고기 괴물이 죽지 않을까? 저 걸어다니는 물고기만 잡으면 이 공장은 내 거야. 좋았어 빨리 튀엇! 여기 그냥 있으면 죽겠지? 빨리. 아 잠깐만 아직 안 터졌나? 불을 안 붙였어요. 불을. 그쵸? 불을 붙여야 되는 건가? 아 이미 불 붙었어! 빨리 나가야 돼. 이미 신호가 들어가고 있었어. 넌 못 지나간다. 아 안 돼! 오지 마! 비켜 멍청아 폭탄! 폭탄 터진단 말이야! 비켜 멍청아! 비켜! 나까지 죽을 순 없어! 나까지 죽을 순 없다고! A few moments later. 야, 폭탄 왜 아직도 안 터지지? 내가 밖에 나가야 폭탄 터지는 건가? 아 시간 제한이 아닌가 봐. 내가 뭐 밖에서 터뜨리면 되나 봐. 잘 가라 물고기 괴물. 어리석은 녀석. 나에게 들키다니. 좋았어. 간다! 삑! 젠장. 안 누른 게 맞나 봐. 불 끄고. 아! 아! 깜짝아! 아 놀래라. 바이바이. 아 다행이다. 아 깜짝아. 아니 이거 어떻게 본 거야? 뭐 하다가 본 거예요? 예스. 아 T 버튼이 폭탄 터뜨리는 거구나. 잠깐만. 어, 나도 죽었는데? 내가 인류를 구한 것인가? 아닌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인류를 구했으니까요.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